있습니까? 이것도 수비 미스다. 수비 미스. 아, 리틀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일단 6점을 전전했는데 이어서 박찬희 레이업으로 6점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상재 선수가 이제 적응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펜스 리바운드에서 네. 어시스트, 꽤 좋은 모습이네요. 그렇죠. 정병국과 박찬희, 강상재, 빅터와 정혁은 이어서 SK는 김선영과 변기훈, 싱글턴 그리고 최진용과 최부경이 베스트5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득점이 없는 SK인데 일단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를 3연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후반기 첫 경기를 아쉽게 패배였죠. 네. 하지만 이제 올 시즌 참 전자랜드는 SK를 상대로 패배가 없다는 점이 또 그렇습니다. 세 번 다 이겼죠. 그렇다면 이제 유동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도 SK를 제물로 싶어서 이제 꼭 분위기를 좀 반전해야 될 입장이 되겠죠. 네. SK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첫 경기 공부를 잡았지만 어제 오리온에게 또 패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SK 입장에서는 지금 또 최고형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일단 제공권 제공권에서 높여서도 앞서 골밑에서 우세하고 앞서서 뭐 역시 이제 SK도 이제 오늘 분명히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예. 찬이의 돌파인데 빅터가 커버를 해냅니다. 빅터의 첫 득점. 전자랜드가 조금 높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네. 최진영이 좌중간에 공을 받고 있고요. 최진영이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다시 싱글턴. 빅터를 앞에 놓고 뒤로 빼줬어요. 김선영 샷클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초, 1초 승부턴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득점. 저렇게 시간이 쫓기면서 이제 그 턴 어려운 것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네. 목이 좋았네요. 네. 자, 이렇게 한 점 차가 높고요. 자, 양팀 선수들이 전역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찬희! 박찬희의 석점이 터집니다. 이 박찬희 선수가 약간 돌아가면은 네. 정말 막기 어려운 선수죠. 점점 더 완벽해지는 모습인데 오늘 5득점째 샷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최준용이 우중간에 그 한 걸음 앞에서 던져봤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최준용도 선택장. 강상재 그리고 다시 박찬희. 내줬습니다. 정병국 거쳐서 빅터 앞에 싱글턴. 싱글턴을 상대로 득점을 맞춰내는 허스먼 빅터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빅터였는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렇네요. 빅터 4득점째. 빅터 선수가 희귀하진 않는데 수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내신이 그런 모습이. 그렇습니다. 싱글턴에게 연결되었습니다. 붙여놓고 던집니다만 이번에 실패. 우다스라슨. 자, 정병국이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됩니다. 자, 대단한 플레이예요. 예. 저는 고수비 전자된 선수들을 모습이란 말이에요. 허스 플레이. 보기도 오네. 예. 관련해서 그런 생각 없죠. 이번 공격에도 강상재. 다시 박찬희. 샷클락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좋아. 정병국 던집니다. 석점 실패. 뭐 정영훈 선수는 안 들어갔지만 저 네. 공격 그렇죠. 아주 보기 좋네요. 예. 김선현. 가자. SK로서는 어제 패배를 꺾고 왔기 때문에 자 최준영이 막혔어요. 저런 게 빅터 선수의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거든요. 예. 그래서 달려들던 강상재가 마침 필요치 있습니다. 13대 7. 전자랜드가 확실히 시즌 전적 등 이 SK에게 강한 면모를 그렇죠. 갖고 있다 보니 좀 어떤 여유도 느껴지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그 선수의 자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박찬희 선수, 김선영 선수 매치업. 예. 또 강상재 최부영 선수 매치업. 예. 또 최준용 정범근 선수 매치업. 아주 뭐 그렇죠. 같은 라이벌들이 매치업이 참 보기 좋아요. 예. 볼거리가 많은 매치업이 좋은데. 아, 하지만 관심의 눈물입니다. 전자랜드 현재 5위부터 8위까지 아, 모비스에게 한 경기 차를 뽑히고 있고 아, LG도 오늘 승리를 따내면서 따라 붙고 있고 그렇죠. 정말 김효근 선수가 갖춘 거 하나 해줬어요. 네. 경기도 득점에 연결된다는데요. 참 여러 가지 매치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좀 특이점들로 보자면 전역 선수들, 추경 선수랑 차바위 선수도 있고 또 뭐 루키들 그렇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탑가드들도 네. 있고 야, 오늘 그 매치가 아주 볼만합니다. 네. 특히나 최준용과 강상재 얼마 전 또 이종현 선수가 데뷔 2년째 경기에서 폭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좋고 데뷔한다는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병국의 이 석점이 작전 타임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16대 7. 이 정병국 선수는 3라운드 이후에 65.5%나 네. 굉장히 높은 3점슛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달아나고 있는 1쿼터의 전자랜드고요. 오늘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은 정순주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송창문은 콧불 속, 그리고 김우겸은 물 속, 마지막으로 최부경은 버팔로. 네, 그렇습니다. SK의 포스트에 이 소들의 장벽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은 바로 최부경 선수인데요. 최부경 선수 역시 힘이 장사해서 그런지 어제 복귀 플레이에서 수비라는 과정에서 손을 쓰지 않고 가슴을 쓰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최부경 선수 상무가 다 누르는 게 근육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시간은 많고 그리고 할 일은 없고 하루에 웨이트를 4시간씩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 근육이 완전하게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최부경 선수의 합류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콧불소 송창모 선수였습니다. 자신의 동족, 자신을 도와줄 동족이 왔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SK의 소들의 장벽을 전자랜드가 잘 뚫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야, 최부경 선수가 상무에서 늘어나는 건 근육밖에 없다. 네. 그게 참 좋은 바람직한 네.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국 센터들이 그 몸이 네. 그 최부경 선수 이상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에서 뭐 몸을 부딪히고 해야 되는데 사실 김정규 선수나 아, 이정현 선수나 지금 뭐 최준용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강상재 선수 이런 선수 좀 몸 웨이트가 좀 불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외국 나가서 그
몸이 좋은 그러니까 하여튼 몸싸움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하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우용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몸에 많이 투자했다는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역시 좀 단단해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상체가 보이기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최부경 선수의 복귀를 또 송창무 선수가 반겼다니 같은 꼬라고 또 하니 재밌네요. 네. 자 이제 1쿼터 첫 번째 잡동창이 지나서 남아있는 시간은 3분 20초. 자 테리크 화이트가 투입되어 있고요. 지역 방으로 바꿨습니다. 김선영이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최민영 들어갔어요. 석점. 이게 그때를 생각해서 이제 유도훈 감독이 이제 지역방을 바꿔봤단 말이에요. 예. 한 점이 들어가는데 아마 오랜 모습. 네. 하자마자 외곽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이제 그런 거라. 수요일 방에서 외곽에서. 자, 루키드의 싸움이었는데 공을 툭 쳐낸 최준용. 최준용의 연결 그리고 김선형의 레이어. 이번에 전자랜드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유동 감독이 흐름이 바뀌어지니까 또 흐름을 바뀌기 위해서 타임을 불러줬어요. 네. 사실 정경기가 석점이 터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좀 기세가 좀 올랐던 전자랜드인데 자 지금 작전 타임 이후에 다시 득점의 스틸 김선영의 마무리까지 50점을 금세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유동 감독에서는 한번 리듬을 끊어보자 이런 의미죠. 네, 정승전 아나운서를 다시 한번 또 만나볼까요? 네, 오늘 저는 경기 전에 강상지 선수에게 100원을 주고 왔습니다. 오늘 100일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100일 기념일이냐 물어봤더니 여자친구와 100일 기념일이 아니고요. 프로 데뷔 100일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인의 SNS에도 100일 기념 사진을 올린가 보니까 정말 강상지 선수 프로에서의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친구 이종현 선수의 데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또 배가 아팠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초반에 고생을 했는데 이종현 선수는 두 경기만에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내다니 본인이 분발해야겠다며 정말 오늘 100일 잘 보내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KBL에서 100일 기념일을 가진 이 강상진 선수가 오늘 과연 본인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게 벌써 100일이 됐군요. 데뷔한 지 KBL. 3개월째 되죠. 네. 거의 최준용 선수나 강상재 선수나 네. 거의 적응이 됐어요. 그렇죠. 승부는 지금부터 앞선 이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자 일단은 최준용 선수가 기록상으로는 1, 2라운드 좀 앞서는 모습. 3, 4라운드. 자 지금 예. 최준용 선수가 많이 좋아질 때는 네. 강상재 선수가 이제 주춤을 했지만은 요 근래는 강상재 선수가 이제 좋아진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렇죠. 녹아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역시 국제에서 상당히 많은 선택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랜드의 차바위 선수가 저녁 이후에 팬들에게 서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상재 그리고 박찬희 김선이 맡고 있어요. 차바위 김선이 맡고 있고요. 좌중간 다시 박찬희 아 막혔어요. 다시 꺼내고 하지만 실패.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 강상재입니다. 다시 한번 찬스에 짧았어요. 리바운드 한 번 최준용이 따냅니다. 좌측으로 김선영 반대로 봐줬고 데리코 화이트 턱턱 들어갔어요. 한 점차. 만약에 근데 화이트 선수는 사실 좀 슈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나오자마자 3점이 하나 들어가고 그날 슈트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박찬희를 맞던 최준용의 반칙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전자랜드 입장에서 수비를 조금 치중해야 될 겁니다. 화이트 선수. 자 지금 김민수에게 막혔고 반대로 SK는 자 화이트에게 공간을 잘 만들어줬고 외곽이 다시 한번 터집니다. 참 중요할 때 외곽이 터졌던 게 SK였어요. 이렇게 한 점 차 2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1쿼터의 게임 플락입니다. 차범입니다. 짧았어요. 김선영의 리바운드. 아직은 좀 감이 좀 덜 들어온 그런 느낌. 네. 뭐 3점 슛은 자꾸 오픈 찬스 던져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찬스가 나옵니다. 네. 자, 둘러싸여 있었는데 지금은 파울. 자, 김상규 선수의 파울을 지적합니다. 사실 이제 차범 선수도 네.
상무팀에 있었지만 뭐 아마추어하고 시합을 했기 때문에 네. 프로하고 조금 다른 양상일 겁니다. 네. 느껴지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코트도 낯설고 있기 때문에 몇 게임 정도 지나가면 코트 적응이 되면 금세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김선영을 불러드렸고요. 변기훈을 투입하고 있는 문경은 감독입니다. 자, 저렇게 되면 이제 최준영 선수가 이제 탑으로 올라오네요. 좌측으로 파이트 다시 찔러보았습니다. 자, 최준영의 패스 변기훈이가 또 턴어라운드 실패. 자, 볼을 따내는 과정에서 파울. 큰 충돌이 있었는데 네, 차바위 선수의 게임 반칙이군요. 자, 지금은 최준용의 참 좋은 패스가 있었고요. 자, 이 받아치기 여러분들 이 받아치기 인형을 한번 보실 겁니다. 네, 그 최준용 선수의 장점이 항상 리바운드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박찬희가 최준용 맞고 있다 공이 흘렀는데 다시 지켜냈습니다. 변기훈 어렵게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자, 변기훈 선수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네요. 예. 사실 박찬희 선수가 보람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렇게 오늘의 경기 리드를 받게 된 서울 SK 나이츠입니다. 그리고 김상규 그 과정에서 파울. 최준영, 아, 최부경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지금 SK는 말이죠. 지금 4명의 선수가 전부 만만치가 대단한 높이입니다. 물론 전자레인지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예. 아이바 나스카 민트 앞에 놓고요. 박찬희에게 연결. 박찬희 들어가지 않아요. 골 다툼 과정. 자, 흘러나온 볼을 변기훈이 따냅니다. 40배트가 남았고 최준용의 돌파 실패. 최부경입니다. 저런 게 이제 최부경 선수의 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상무에서도 워낙 뭐 그 제공공을 혼자 책임진 선수이기 때문에 어제도 뭐 11득점에 11리바운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만큼 또 리바운드 부분에 자신이 있는황한재야 골이 흘렀는데요. 지켜냅니다. 겨우 살려냈고요. 자, 샷을 들어주는 가운데 박찬희의 레이업 실패. 지금은 올라갈 때 손을 친 것 같은데. 네. 10여 초가 남아있는 1쿼터 천천히 볼을 돌려보고 있는 서울 SK나이츠 테리코 화이트가 정면에 서 있습니다. 어려울 경우 보통 화이트 선수가 혼자 해결할 겁니다. 두 명이 붙었는데요. 아, 지금 던지기 전에 파울. 0.1초가 남은 가운데 파울로 끊어집니다. 영리하게 파울로 끊었어요. 네. 아직 뭐 팀 파울의 여유도 있고요. 한 개 여유가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초반 기세와는 다르게 좀 1쿼터 중반부가 되면서 SK에게 지금 리드를 내주게 되는 전자랜드고요. 골 밑으로 바로 연결해 가는데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0.3초가 남아야 공격할 수 있는데 0.1초면 공격할 수 없죠. 이렇게 10대 16호 SK 나이츠가 리드를 잡은 채 1쿼터가